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손지창 씨랑 제가 좋아하는 김민종 씨가 부른 곡인데요. 저는 김민종 씨가 연기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저도 그랬어요. 아역배우 출신이니까 연기력 또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연기할 때보다는 노래할 때 감정이 훨씬 좋지 않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도 참 좋았어요. 네. 김민종 씨의 그 창법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저쪽 보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너 굵은 턱다 나온다. 네네. 얘가 노래가 박시영이 오랜만이라. 네. 저때 이제 테이프로 나왔었죠, 테이프로. 그죠? 참, 얘도 보기보다 나이 하루 종일, 많이 먹어가지고요. 예, 테이프 하루 종일 세대입니다. 네. 노래를 많이 네. 들었었는데, 추억을 회상하면서,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너만을 느끼며 전해드릴게요. 내가 말기를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원하진 않아.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마음일 뿐. 오, 잘 봤던 우리의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소중했던 우리의 힘도 서로 우는 건 아니야.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 우리 저날도 지낸 너와 함께한 내 모습. 초라해 보이는 스스럼 미소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이 불신이 돌아가지만 너를 알 순 없을 거야. 서로가 원한 건 아니었잖아. 이 불신이